차마 대면은 할수 없고 장훈의 편지로 그걸 제가 다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걸 풀어주고 편지로 장훈처럼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자꾸 썩히는 거예요. 썩히는 건데 네가 썩히면서 지금 끊으려고 그런다는 게 말이 안 돼요. 말을 자꾸 주고받으면 썩히는 거라고. 왜? 내 진량이 모자라니까 자꾸 설명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거든.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. 내 진량부터 끌어올리세요. 내 진량. 내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갖추면 진량이 좋아져요. 내 영혼의 진량이 좋아진다 이 말이죠. 우리가 지식을 갖추는 거하고 음식을 먹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. 음식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거고 지식은 내 영혼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. 응? 내 영혼에 에너지가 있는데 내 영혼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에 영향이 되고 힘을 키워주는 것이 지식이에요. 내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양식이 지식이라는 거예요. 지식은 비물질의 에너지거든요. 그러나 이 에너지의 질량은 어마어마한 질량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안 갖추면 안 돼요. 일용할 양식을 하루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.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. 일용할 양식을 잘못을 알았던 거예요. 이때까지 누가 어떤 논리로 해갖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렇게 아멘 하라고 하느님한테 감사하라고 이래놓고 밥에다가 음식에다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. 이걸 수천 년 동안 이걸 따라한 겁니다. 그때는 무식해서 그렇다 합시다. 지금 후천시대에 온 홍이 인간들이 지금 태어나서 자라는 너희들은 전부 다 지식인이에요. 지식인들이 과거에 무식한 사람들이 논리를 맞춰놓은 걸 갖고 그냥 따라만 하고 있어서 되나요? 에? 과거의 선조들이고 과거에 이렇게 무식하게 살던 시대에서 이러이러한 논리를 펼치는 거 오늘날 우리가 지식으로 전부 다 이거 다 그 역사로 해갖고 정리해놓은 거를 접수받은 거잖아요. 우리가 오늘날 지식을 갖춘 거는 역사를 우리는 흡수한 거예요. 이 흡수를 했으면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 분별을 해갖고 정리를 해서 우리 역사를 펼쳐야 될 거 아닌가 왜? 어째 그걸 따르만 하는 거? 절 알아간다고 절만 하고 믿으면은 다 해준다고 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전부 다 이게 어째 우리 인생을 우리가 펼쳐야 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? 모르면 갖추고 갖추어서 내 인생은 내가 펼쳐나가는 거예요. 이게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인자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상대가 내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사람이 은인이 되는 거예요. 밥은 같이 먹으면 되고 돈은 같이 쓰면 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한마디 해주는 거는 이거는 저 사람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나는 그걸 도움을 받는 거예요. 인간이라는 것은. 응? 그래서 이 지식의 질량을 내부터 갖추세요. 내부터 갖추고 나면 힘이 딱 생겨. 내 영혼에 힘이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. 네 일신장에 힘이 딱 생겼다 이렇게 돼. 내 영혼이 신장 중에 일신장입니다. 내한테는 내 영혼의 질량을 딱 힘이 생기면 누구한테도 내가 꿀리지 않고 비굴하게 살지 않고 어떤 영혼들 신들한테도 비굴하게 안 살고 일신이에요 내가. 그 다음에 내한테 도우러 온 영혼들이고 신장들이고 하느님도 이신장이라. 내가 일신장인 거라. 내가 주인이에요. 이 인생은 내가 살라고 내 인생을 살러 온 거지 하느님 인생 살라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이 누구 우리 조상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 내 인생을 살러 왔다 이 말이죠. 내를 갖추지 못하면 끌려다니는 겁니다.
여기에 끌려다니고 저기에 끌려다니면 내 젊은 인생 20, 30년 떠나면 너는 인생 베린 거예요. 그렇게 해탈치 못한다. 너의 업이 소멸되지 못하고. 이제는 똑바로 정신들을 차려야 되고, 홍이 인간들이 이제는 잠들어서 안 되는 게라, 깨어나야 되는 게라. 내부터 갖추세요. 내를 갖추고 나면 누구든지 내 앞에 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너가 내 시키는 대로 할래 안 할래? 안 한다 이거 가봐라. 내 자식이라도 던져버려. 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절대 네가 못 없어. 그런 방법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아.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도움이 돼요. 응? 내부터 갖춰라. 갖추고 나면 사람들이 내한테 도움을 받으러 올 때, 또 내한테 어떤 행위를 하러 올 때 내가 딱 조건을 걸 수 있어요. 내 조건을 거는 걸 싫어하는 사람 무조건 돌려보내고 거기에다 비굴하게 살지 마라.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죠? 네.